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드디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열대저 기압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고 열대요란이 될 것으로도 보였지만 결국 수증기와 윈드시어 그리고 해수온도가 16W 열대저 기압을 12호 태풍 오마이스로 만든 것 같습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8월 20일 저녁 10시 40분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850km 부근 해상에 있습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60시간 이내에 열대저압으로 다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상 진로는 2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북서방향으로 시속 25km의 속도를 가지고 최대 풍속은 초속 18m이며 강풍 반경은 150km입니다. 21일 토요일 저녁 9시에는 북북서방향으로 시속 23km의 속도를 가지고 최대 풍속은 초속 18m이며 강풍 반경은 160km입니다. 22일 일요일 오전 9시에는 북북서방향으로 시속 18km의 속도를 가지고 최대 풍속은 초속 18m이며 강풍 반경은 160km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